프레임 뉴스 오늘 한네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전화 연결 때문에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 거짓말했구나 옛날에 딱 알 것 같은데요. 2021년 7월 17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무르익을 때죠.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 이 헌법주의,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호남 사람들, 광주 사람들이 이만큼은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뒤에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사의식과 우리 역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배우면서 자라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교과서에 이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을 쏙 뺐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난리가 났어요. 예. 그것을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건 연구진 탓이다. 거기서 그 연구진들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4.19 혁명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강화라 그래서 그걸 이제 해주면 교과서 집필하는 사람들이 쭉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거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6.25 남침, 자유, 그렇게 강조하는. 그건 집어넣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를 안 한 거죠. 자, 헌법 정신,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넣겠다. 넣으세요, 정말. 예? 개헌을 해도 좋으니까 개헌하게 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넣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프레임 뉴스는 청와대를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기대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청와대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빈관, 상춘재, 막 이용해요, 그냥. 예. 그때 청와대를 나온다는 것이, 거기가 무슨, 풍수지리설.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청공도 등장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무속에 상당히 심취해 있는 우리 영부인이신, 퍼스트 레이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다시 들어가네요. 예? 최근 한 달 새요.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 이용 횟수가 무려 14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나왔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세요. 예? 거의 지하에 아직도 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잠깐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지 마시고 한 곳에 좀 정착 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네? 이렇게 되니까요.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들에게 뭡니까? 완전히 개방해서 국민들의 것으로 돌려주겠다 해놓고 한 7개월 지난 다음에 자기가 들락날락 거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경호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청와대 관람은 시민 관람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됩니다. 청와대 개방한 거 아니네요.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청와대를 들락날락 개방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마디 우리 하셨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해라. 왜? 압도적 대응 그리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거는 사실상 불가침 협정에 준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군사분계선이 있으면 각각 15km, 10km 이내에는 지역에서 비행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 무인기를 이쪽에 날렸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죠.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상 군사합의는 놔두는 게 좋은 거죠. 왜? 무인기 만약에 넘어오거나 뭐 적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너 니네들 왜 9.19 군사합의 안 지켜? 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 간의 합의를 본 것을 왜 안 지키냐. 근데 이거를 폐기하겠다.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 그럼 뭡니까? 북한. 오 그래. 9.19 군사합의 없어. 우리 무인기 계속 날릴 수 있어. 그 소극적 도발이라든가 적대행위 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뭡니까? 그럼 전쟁하겠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소중한 국가의 자산을 스스로가 내팽개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어떤 여파를 미치고 특히 외교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판단을 하셔서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프레임에서 이렇게 뭐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굉장히 강경하고 아주 압도적이고 안보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제대로 된 프레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 없이 강한 바람만 쏟아내는 이유는 있겠죠. 무인기 사태를 일단 모면하고요. 그리고 무수층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요. 예? 그 30% 확고한 콘크리트 25%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 없이 무모한 발언만 하고 있다. 한미 공동 핵에 대한 공동 연습도 마찬가지죠. 전혀 미국과 조율도 안 되고 내용도 없는데 같이 하기로 했다고 미국이 적극적 의사 표현을 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NO! 우리가 니네들 언제 핵까지라 그랬어? 공동연습이라는 것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김의겸 의원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아, 동아일보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장PD께서 준비하신 쇼츠가 있나요? 네, 쇼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도 오보를 냈습니다. 뭐 오보 많이 냅니다만은 같은 언론사끼리 오보를 냈어요. MBC를 공격하는데요. MBC 박성재 사장, 저들이 보기에는 완전 눈에 가시죠. 사장이 버텨주니까 MBC 기자들이 활발하게 사실 보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 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MBC 박성재 사장이. 그러니까 MBC가 발끈했죠. 아니야. 지난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 영역만 조사한 것이다. 참, 동아일보 이거 정정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MBC 이러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겠다 그러는데. 동아일보는 MBC하고 사이가 안 좋죠.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보도한 MBC에게 아무래도 앙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박성재 사장을 몰아내는데 동아일보도 일조를 해야겠죠. 조선일보는 대장동 사건 터뜨려왔고 말이죠. 대선을 이재명 완전히 탑업 리스크 대선을 만들었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동아일보도 역할을 좀 해야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